여주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재료이기도 하고요. 여주 자체가 쓴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재료로 많이 사용하기에는 다들 꺼려하시더라고요. 네, 자주 쓰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 여주를 장아찌를 담궈서 이 장아찌를 김밥 속재료화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. 아시다시피 김밥 속재료는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여주는 이제 깨끗하게 씻으셔서 장아찌를 담궈주시면 됩니다. 여주가 생각보다 단단한 것 같지만 이제 간장과 식초, 설탕에 넣어서 장아찌를 담으면은 하루 정도만 있어도 숙성이 어느 정도 잘 되거든요. 그래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장아찌를 물기를 꼭 짜낸 다음에 고추장과 뭐 참기름, 약간의 양념을 더해주시면 되거든요.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김밥을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김밥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. 저희는 뭐 우엉이나 단무지를 빼고 여주 장아찌를 넣어서 대체를 해보았습니다. 같이 어우러지면서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주를 이제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약으로 많이 재서 드시고 하시는데 좀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드실 수 있는 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김밥을 싸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은 여주는 먹는 인슐린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붙여지더라고요. 그만큼 식물성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에 효과적입니다. 네,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고요. 또 비타민도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건강과 또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